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일곱별의 비밀에 대해서 마주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일곱 교회 중에 이제 드디어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십시다. 일곱별의 비밀, 지난주 결론 부분에서 다루었던 주제죠. 일곱별의 비밀.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서툴러요. 그래서 자, 우리 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목이 바로 일곱 별 그리고 일곱 별의 비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다니엘서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노란 글자로 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자, 우선 일곱 별의 비밀에 연결된 의미가 뭐냐면 후일에 될 일입니다. 또 하나는 계시록 1장 1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그 일곱 별의 비밀의 첫 번째 비밀이 뭐냐 하면 첫째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파하는 것,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아서 그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또 후일에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고 이 일곱 별의 비밀 속에 담긴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별의 비밀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후일에 될 일, 속히 될 일. 그것은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비밀이었습니다. 교회론적인 비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마저 우리가 살펴볼 비밀은 첫째, 복음 전파한 구원받은 자의 충족된 수,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스가랴의 물리적인 성전 공사가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일곱 별의 비밀의 실질적인 배경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공사를 재건하면서 받은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성전 재건을 회복을 위해서 역사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환란과 방해와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의 물리적인 성전 공사가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있을 때 그 비밀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성전의 회복 역시 뭘 수반한다고요? 극심한 반대를 수반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평화로이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오늘 이제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탄은 어디를 상해 있죠, 지금? 머리를 상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향해서 사탄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순순히 죽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순순히 죽어가나요? 최후 발악을 하면서 죽어갑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형태를 묘사했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이리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종말의 시간 속에 교회 시대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제일 중요한 배경은 뭐냐면 환난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나 교회가 이 세상과 시대를 살아가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 상대가 누구냐 하면 환난이라는 대상과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이 일곱 별의 비밀 속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역설이에요. 자, 그럼 왜 교회 시대는 그런 환난과 고난을 비껴서 살 수가 없도록 돼 있을까? 자, 우선 이런 이유 때문에 궁극적으로 교회는 누구와 동일시되는 공동체입니까?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공동체입니다. 왜? 항상 교회의 머리를 누구로 배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배웠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가 되죠?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운명체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 발악을 하면서 죽어가는 사탄의 휘하에서 아직도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이미 그 운명은 심판을 받고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세상에 넘실거리는 위협과 공격 앞에 겁낼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숨통이 끊어졌고 이제 푸득푸득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꼴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온 세상을 항상 갈아엎어요. 그래서 풍랑과 환란과 고난이 이 세상은 생리적으로 끊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떼를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라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생리는 우리 영의 생명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리적으로 거부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DNA 문제예요.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환난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왜? 그리스도와 한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고 환난을 겪고 힘겨운 나그네 길을 걷는 것은 누구와 동행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사실상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도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이 글자가 조금 작은데 보이십니까? 주님이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 헐라 그랬어요. 참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어요. 주님도 새로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뭘 받아야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 자신을 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받으실 고난을 자초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지상교회가 맞이한 운명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본문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재밌는 것은 밧모섬에 복음 전하다가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또는 이 지상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는 말이죠.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뭐하는 자라?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뭘 겪는 겁니까? 환난과 고난을 겪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일을 겪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한 운명이 된 이 지상의 교회의 숙명적 운명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왜 그래야만 하는가? 계시록이 이제 뜨네요. 자, 한번 따라서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과 고난을 동반한다. 환난과 고난을 동반한다. 왕 같은,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의 의미는 뭘까? 자, 이 부처 읽은 단어를 잘 묵상을 해보세요. 왕이 아니고 왕 같은 뭐래요? 제사장이래요. 근데 이 둘은, 왕은 뭘 암시합니까? 나라를 암시해요. 왕이라는 개념은 나라를 전제로 하지요. 자, 그런데 왕 같은 뭐랍니까? 제사장이랍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말 그대로 드려지고 죽어서 바쳐지고 희생되어져서 가치가 발생하는 대상이고 존재입니다. 어떤 나라가 그래야 리더십이 생긴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우리 십자가가 갖는 역설이고 교회 공동체가 지상에서 갖는 역설입니다. 신기한 것이 예수님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야? 죽어서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고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되어야 될까요? 제사장과 같은 희생과 눈물과 환난과 쓰여짐과 받쳐짐과 드려짐이 전제될 때 그 주도권과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이에요. 세상 나라는 군림하고 통치하고 힘을 가지면 지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세상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공동체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원리는 그렇게 해서는 지도력이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지도력이 생기죠? 양보하고 죽어지고 드려지고 이런 걸 무슨 삶이라 그럽니까? 제사장적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죽어져야 생명의 열매를 싹 틔울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 속성이 갖는 역설이란 말이죠. 이게 비밀이에요. 다 듣고 나니까 그거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런 표정인데 맞아요.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안 되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면 굉장히 신비해요. 이거야말로 정말 비밀이에요. 그래서 일곱 별의 비밀이라는 게 사실은 무슨 비밀을 얘기하냐면 교회론적인 교회 안에 감추어 놓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에 어깨에 달고 행사하던 모든 견장 다 띄고 교회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뭘로 다 비깁니까? 죄인으로 다 비껴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으로 다 서로가 만납니다. 뭐 밖에서 장군 노릇을 하든 사장 노릇을 하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신비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질서 속에 감추어놓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일단 장로로 피택이 되면 무조건 주차봉사부터 시킵니다. 그는 그분들이 사회에서는 다 어떤 분들이냐? 뭐 대통령실 비서하던 분들, 장관하던 분들, 현직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밑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거들먹거리면서 다 입만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밑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그 생리와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통할 수 있나요?
어림도 없죠. 교회 와서는 십자가 제단 밑에 무릎을 꿇고 내가 오늘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목장갑 끼고 지휘봉 들고 나가서 주차봉사하고 젊은이들한테 험한 욕 먹고 그게 신비하지 않아요? 그러면 회사 직원이 어쩌다가 부장 따라왔다가 야, 이거 희한하다. 우리 부장님이 교회 와서는 이 쩔쩔매네. 별것도 아닌 사람들 같은데. 그래서 신기해해요. 신기해.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교회의 비밀이 일곱 별의 비밀이 어디까지 확대돼야 맞는 겁니까? 일터에까지 확대가 돼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주도권을 잡고 리더십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일곱 별 속에 감추어놓은 예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왕으로서의 지위는 제사장적인 기능이 전제될 때 가능해진다.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싹을 틔우듯이.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인 나라이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의 성도 여러분, 이런 일곱 별 속에 감추어진 교회론적인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적 비밀이 여러분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일터에까지 확대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자꾸 비밀이 안 돼야 비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까지 실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새끼밥을 위해 살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정권 교체를 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온 땅에 구원에 충만한 택한 백성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믿습니까? 자, 이제 복습 겸 지난 시간 마주 못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계시록 이제 2장 걱정하지 마세요. 금년 안에 다 마칩니다. 자, 여러분 축구를 해도 루즈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순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더해서 마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베소 공부를 좀 할 텐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에베소 교회 위치. 저 네모 지중해 큰 지도가 있고 그리고 버가모, 서머나, 사대, 에베소 있죠? 거기에 이제 일곱 교회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일곱 교회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로컬 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를 대표했던 이 시대의 전체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제목이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아, 첫사랑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벌써 여러분들 표현대로 심쿵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첫사랑은 어떠셨나요? 살포시 입가에 벌써 미소가 번지는 중년의 아저씨들이 계신데 잊으세요. 난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그 동창회 뭐 첫사랑 찾으러 나간다 그런 사람들 보면 제일 한심해요. 그거 찾아가지고 뭐 어떡하려고? 어떡하려고? 다 지금 쭈그렁 할머니 돼 있을 텐데 그거 봐서 뭐예요? 마음만 상하지, 실망만 하지. 그냥 기억 속에 첫사랑으로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예. 절대 남녀 사이에는 친구란 존재할 수 없어요. 예, 그건 다 말장난입니다. 예, 속지 마세요. 예, 아내들도 속지 마시고 남편들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 친구인데 뭐 웃기지 마세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속지 마세요. 인간은 그렇게 단단하질 않아요. 예,
그런 남녀는 나이 불목 고아 지위를 막론하고 절대 모르는 겁니다. 개구리 뛰는 방향하고 사랑의 방향은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진도 나갑시다. 자,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의 지적인데 계시록 이제 2장서부터 1절 이제 7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모든 일교 교회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칭찬하는 점, 책망하는 점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이 책은 우선 서신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는 종교의 중심입니다. 특별히 종교, 사상, 철학의 중심이에요. 그런 이유가 이 지역 자체가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흘러다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목포에 가면 뭐 세 가지 자랑하지 마라, 여수에 가면 세 가지 자랑하지 마라, 그런 돌아다니는 얘기가 있어요. 인물 자랑하지 마라, 돈 자랑하지 마라, 주목 자랑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베소에 가서는 특별히 돈 자랑하면 안 돼요. 거기는 개도 수표를 물고 다니는 데니까 돈 자랑하면 안 돼요. 게다가 그런 항구 도시의 특성상 거기에는 인종 전시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타 문화에 대해서 수용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 항구 도시가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단과 오만 사상이 다 유입이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에 제일 유명한 게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아데미 신전 그림 좀 한번 띄워줄래? 그림. 아, 이게 이제 아데미 신전인데, 저 기둥만 100개가 넘습니다. 아, 그리고 그 아테네 시에 있는 파르테논의 4배가 된다, 그래, 이 규모가. 아, 여기에 그 축제는, 그 축제 기록을 쭉 읽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야, 인간이 이렇게 타락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신전에서는 아주 더러운 음란한 행위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신을 섬기는 것인데, 아데미 신전은 가슴이 24개 달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런 어떤 관능미나 성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풍요의 여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신을 다 섬겨. 이게 다 물질관에서 나오는 유물론적 사상의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황소의 고환을 잘라서 그 아데미 여신에게 이제 바칩니다. 그리고 5월부터 축제가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정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추잡한 음탕한 제사의 행위가 이 안에서 다 벌어집니다. 성전 안에서의 성행위는 말하자면 성적인 놀이의 개념이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은 그것이 신과 인간이 접촉을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무 죄의식 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 페이지를 한번 좀 띄워주세요. 예, 그 앞에 페이지네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잠깐 이제 자막을 좀 치워주십시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정부가 황제를 숭배케 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음모를 정책으로 만들어서 폈냐 하면 각 도시마다 어느 도시가 황제에게 절을 열심히 하고 숭배를 열심히 하는가 슬쩍 그 정치공학적인 계략을 통해서 경쟁을 붙입니다. 그리고는 가장 우수하게 선발된 도시에다가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있는 신전 유치 허가권을 줘요. 그러면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있는 신전이 유치되는 도시는 오늘날로 대박이 나는 겁니다. 모든 중앙정부로부터 혜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물자가 지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각 도시마다 무슨 경쟁이 벌어졌는가 하면 황제를 숭배하고자 하는 과열이 경쟁으로 불붙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가 펼쳐낸 황제 숭배 사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어요. 그 대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자, 이제 자막을 좀 PPT를 보십시다. 근데 이 에베소가 복음을 드디어 받게 되죠. 이런 도시에 누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냐 하면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자,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네, 이 도시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들에게 깊은 말씀을 가르쳤던 고린도에서 만났던 이 두 부부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다음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19장 8절에 10절인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두란노 서원이 있었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티란노스라는 뜻입니다. 이 티란노스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 아니고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서고였습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이 소장되어 있었어요. 무슨 기독교 서적 그런 게 아니고 고대 철학의 서적, 또 우상에 관한 서적 이런 것들이 이 두란노 서원에 어마어마한 장서로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나중엔 이 에베소에 전한 복음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이 두란노의 모든 책들을 전부 끌어내다가 다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복음의 바람이 이 도시에 불어닥친 거죠.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안 나오네? 아, 나오네요. 자, 첫 번째 칭찬.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 행위, 칭찬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참 많이 수고했고 인내했다. 뭐에 대해서?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칭찬의 내용은 각종 이단을 잘 구별해서 거짓 교사를 물리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에 열심히 했던 교회예요? 성경 공부와 진리에 진리도록 열심히 내었던 교회예요. 여기에는 나름대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고하라 그건 아니고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여기. 그걸 제가 이게 줄을 바꿔야 되는데 그 줄을 안 바꿨네요. 자,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자, 30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3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갑니다. 그때 해변가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다 오라 그래요. 그리고 서로 무릎을 꿇고 3년 동안 정들었던 정을 이제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기도 겸 부탁을 한 겁니다. 저는 또 다른 데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니까 또 예루살렘에도 들러야 되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저는 작별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 부탁합니다. 제가 떠나면 다른 지역처럼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타락한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늑대처럼 이리처럼 양떼를 해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우리 에베소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께 교회를 부탁하고 작별의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아주 유명한 현장이죠. 참 가슴 아픈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님들은 사도 바울이 떠났어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어디에 온 생명을 다 집중했는가 하면 진리를 구별하고 혹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나.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는 순회 교사들이 있었어요. 해서 이분들이 언변과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수사력에 설득력을 갖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자꾸 모읍니다. 그래야 자기들에게 수입이 더 생기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복음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이후로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문제에 관한한 어떤 누구도 허튼 소리를 하지 못하는 아주 탄탄한 강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한 번 진리를 말할 때 두 번 사랑을 생각하라. 차가운 진리를 휘두르다가 생명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진리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일부 진리의 열심인 교회들이 넘어지는 실수가 뭐냐 하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넘어졌던 실수예요. 그 진리를 지키려다가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라는 그 진리로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기에 바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삼가 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제가 어느 아는 교회도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거쳐간 역대 목사님들도 한국 신학계에 정말 내노라하는 분들이 거쳐갔어요. 말하자면 쟁쟁한 분들이 거쳐갔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그런 아주 강렬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대 이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셨다. 뭐 이런 자존감과 자긍심이 있었어요.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너무 그것만 강조하다가 그 진리의 핵심이요 마무리격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전도사 한 분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이 교육전도사님이면 이제 신학교에서 막 신학을 공부하는 수련생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전도사라는 제도는 사실 세계 어디 가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정식 교역자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오늘 인사드린 강도사 때부터입니다, 사실은. 강도사라는 것은 드디어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공식 총회 본부에서 자격과 라이센스로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신학을 공부한 분이 뭐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전생 한 분이 좀 실수를 했어요. 끝나자마자 그 정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유, 이름 말할 뻔했네. 큰일 나버렸네.
그 손주뿔밖에 안 되는 전사님을 불러다가 막 호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걸 또 야단친 걸 자랑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알았죠. 야단 맞은 사람이야. 나 야단 맞았다고 뭐 떠들고 다니겠어요? 창피해서? 이게 이제 교회 아주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고 의의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설교 시간만 되면은 설교 통해서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뭐 틀리나 하고 이러니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냉랭한 그 안치실 같은 분위기가 되고 만 거예요. 교회가 한 번은 어느 저 시골에서 목회하던 어느 목사님이 그 헌신예배 강사로 이제 초청이 돼서 오셨는데 사도행전에 권위자 바나바, 권위자 바나바. 그 권위라는 말이 권하고 위로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그게 권위자 바나바로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자 성경만 봐도 실수를 안 하셨을 텐데 그 권위를 authority, 이 권위 이걸로 이제 이해를 잘못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냥 턱 해석을 해버렸네요? 어떻게 됐겠어요? 나는 예배드리다가 그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앞에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오유 나 깜짝 놀랐어요. 막 소 염을 터는 소리가 나요. 봤더니 막 그 장로님이 막 고개를 흔들면서 이거 주변의 사람들이 예배들이 다 깜짝 놀라죠. 물론 말씀 전하는 분이 틀려서는 안 되겠지만 틀릴 수도 있지요. 그럴 때는 조용히 메모를 써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들통을 내서 망신을 줄 것까지야 있겠나. 저는 그때 그 생각도 못하고 그냥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여러분 차디 교회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지킨다는 그 차가운 잘못된 이해 때문에 진리의 목적지인 사랑을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넘어졌던 큰 뼈아픈 실수였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지읍시다. 당시 교회, 그 초대교회 상황은 언변과 논리와 수사력이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잘 속았어요. 그리고 순회교사들이 일정 수입이 없고 다니면서 청중의 수에 따라서 수입이 확보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기교적인 연설, 수사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과장되고 인기몰이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인기 있는 설교, 이런 유행 타는 설교에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하나의 그냥 유행병처럼 교회가 돼버리고 많은 풍토였죠. 자, 이제 그런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면서 이 요한이 받은 계시 중에 아주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첫째, 뭘 준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 자, 그러면 이기는 자가 이제 이 단수로 쓰여진 것은 그 상이 각자가 누릴 상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받는데 아들도 따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각자가 누리는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생명나무를 낙원에서 먹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그럼 그 생명나무의 실체가 뭔가? 잠언 3장 18절, 11장 30절, 13장 12절, 15장 4절에 보면 생명나무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바로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정점은 뭘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결국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해결책으로 뭘 강조합니까? 바로 그 구속함을 입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구원받는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너희가 사랑을 회복해라. 있습니까? 자, 그러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정말 그럴까요? 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 소리만 하고 있는 한 그 공동체는 영원히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르쳐준 냉엄한 진리를 완성하신 진리의 완성이에요. 이 진리가 사랑과 맞물리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라는 칼을 들어서 단죄하고 정죄하고 서로 피를 흘리며 모든 칼질을 멈추고 이제는 서로 한 공동체에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첫사랑의 감격과 첫사랑의 은혜가 어디든지 흘러넘치는 우리 3일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